영화자를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딱 이렇게 영화자가 딱 먹게 됐어요. 크지도 않고. 이거 영화자가 아니네. 영화자가 아니야. 이렇게. 이게 비타민 덩어리 영화자입니다. 샐러드, 무침을 해서 먹어도 아주 기가 막힌 영화자. 빨리 크지를 않았어. 이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. 여기도 지천에 영화자가 있구나. 오, 병풍치를 한번 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뭐 너무 아까워갖고 귀한 거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만 채취한다 그랬잖아요. 반. 어우, 꽤 많이 나왔네. 꽤 많이. 병풍치 옆에는 또 영화자가 아저씨가 이렇게 또 나와 계시고.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한 대궁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채취할 수가 없어요. 이거를 뭐 정말 가세 갖고 다니면서 끊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데 큰 거는 패스하고 종자하게 내버려 두고 몇 개인만 이렇게 따갖고 가서 맛을 좀 보겠습니다. 에이씨, 이거 딸라 그랬는데 여기 똥 있어서 안 따. 기분 나빴어. 한 끼 먹을 거 딱 땄습니다. 그러면 또 영화자 간섭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보기만 해도 이렇게 여려 보이잖아요. 아주 연약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이것이 영화자. 이렇게 하나씩도 나오고 실한 것들은 여러 싹대씩도 나오고 그래요. 한 대씩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개씩 나오는 것도 있다. 인가 보다. 띵띵대는 거 보니까 취나물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취나물. 아우, 한 군데 뭐 저 영화자 병풍취 취나물 3종 세트가 있습니다. 아주 여기는 좀 수준급이구나.
그래도 영화자는 이 정도 돼야, 이 정도 돼야 먹을만해요. 이게 얘 커도 맛이 좋다는 맛이 괜찮습니다. 커도 여기 또 우와 이렇게 커도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가 똑. 어이씨 깜짝이야. 뱀인 줄 알았잖아. 깜짝 놀랐네. 뱀인 줄 알았네. 어수리? 어수리랑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당귀. 방귀 아니고 당귀. 성친가? 당귀인가? 당귀. 똑딱 우리 똑딱님 오세요. 우리 똑딱님 오세요. 우리 똑딱님 갑시다. 똑딱. 그래 이게 어수리 당귀. 참 뭔지 모르겠네. 뭔지 모르겠어. 또 뜯어. 뭔지 몰라도 이 당귀 잎은 아닌데, 아니 당귀 잎 같기는 한데. 근데 향은 당귀가 아니에요. 향은 어수리? 어수리도 아니고 그냥 어수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. 어수리. 영화자 군락지네.